제약바이오의 그 상승세가 다시 또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. 한동안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? 일단 지금은 조금 뭐 기대감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동안에 뭐 우리가 뭐 이차전지 소재가 먼저 테마를 이끌었고, 메타버스 NFT가 이끌었고, 그렇죠. 그 사이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뭐 이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맞아요. 제약바이오들이 나름대로 움직임이 좀 굳건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. 수가 있겠죠. 일단 뭐 국내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,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제 결과물이 나올 때가 돼가고 있죠.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일단 뭐 특히 경구형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, 오늘 또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고,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좀 기대감도 있죠. 여기에 이제 뭐 코로나랑 없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었던 임상 시험에 대한 어떤 기대감, 삼상에 들어간 기업들도 또 있어요.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서로 맞부딪히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뭐 긍정적인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뭐 길게 가느냐 뭐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 이것은 뭐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불안불안할 때 결국 트레이딩 자금의 입장에서는 가장 공략하기 쉬운 업종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뭐 관련해서 또뭐 사실 위중증 환자들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음압병실 관련한 주들 그리고 뭐 의료용 산소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뜨기도 했었습니다. 자, 관련 종목 몇 가지 좀 짚어볼까요?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업을 통한 게 일동제약이죠. 네. 일동제약이 일단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.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그 전반적인 항암 치료제에 대한 어떤 협업 관계 이런 게 네. 있었고요. 더군다나 이제 독자적인 경구형 치료제에 대한 임상 그러니까 이제 그 FDA 긴급 승인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현재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. 네. 일동제약이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쉽게도 상한가를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다라 보니 오늘 좀 가격이라든지 시세가 좀 분출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네. 반면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올라가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한 차례 시장의 관심을 좀 받은 이후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무래도 대장주의 역할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지금 현재 위탁 생산도 하고 있고 그렇죠. 이런 것들이 네. 현재로서 조금 그 차트도 좀 이뻐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상승 분위기인데요. 뭐 오늘 어제였죠. 또 이제 정식 품목 허가를 받은 또 상황도 있었고요. 예. 어떻게 보시나요? 그러니까 우리가 CMO라든지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그리고 CDMO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저는 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앞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CMO 부분에 강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, CDMO는 알테오젠 뭐 이런 쪽들이 이렇게 지금 시장을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대량 생산을 할 때 용이하게 이제 우리나라 뭐 기술력과 많은 생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 대한 관심 우리가 뭐 그 화장품도 오히려 콜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쳐다보는 것처럼 제약바이오 네. 같은 경우는 리스크 없이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? 저는 뭐 느리게 가더라도 대장주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낫지 않겠는가 네. 싶습니다. 일단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위탁 생산 진행 중에 있죠 백신 그리고 있고 독자적인 백신과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대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. 뭔가를 해본 사람이 더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해본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에 이제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있어서 안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. 현재 지금 25만 원 정도, 26만 원 정도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. 네.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, 손절가는 2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진 것으로 보여지고요. 윗단은 좀 열려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자,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섹터, 그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또 가장 좀 주목하는 종목도 SK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. 자,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오늘 테마 이슈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